멜론 라디오 스타 DJ 옆에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말이 뭔지 그때 알았어. 너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고 돌아와 씻고 책상 앞에 앉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두근거리는 마음이 멈추질 않아서 너무 좋아서 힘들었었지. 너도 그랬잖아. 너도 마찬가지였다고. 좋았었다고 말했었지. 그땐 뭐든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살폈었지.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뻤고 그런 나를 보며 웃는 네가 있어서 좋았지. 근데 지금은 그런 네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확신 없는 내일, 반복되는 상황,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아님 헤어지자고 이도저도 말하지 않는 내가 답답했겠지. 가끔은 내가 나쁘다는 생각도 해. 어떤 답도 줄 수 없는 내가 네가 먼저 그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날들은 좋았는데, 힘들어도 좋을 때가 있었는데, 네가 그립지만 지금은 그냥 그리워만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스전어비의 랄라 라디오. 네. 김용준, 이석훈,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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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듣고 온 노래는 저희 작년 타이틀곡이었죠. 네. 가슴 뛰도록이었습니다. 멜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에스전어비가 멜론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아시다시피 며칠 후면요 저희가 새 앨범을 안고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거의 1년 한 3, 4개월 만에 컴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도 되고요, 떨리고요. 어떠세요? 긴장이라기보다는 네 글쎄요. 뭐 이번 앨범은 그렇게 설레시죠? 네, 설레임? 네, 네, 설레임 정도. 제가 설레임으로 정리하죠. 아, 그럴까요? 네. 진호 씨는요? 그렇죠. 설렙니다. 네, 설레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네, 설레고 이 멜론으로 와서 저번에도 이 라디오를 게스트로 그때 와서 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오늘도 즐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셋이 이렇게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지금 굉장히 낯설고 이 두 명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뭐 우리 석군 형이 DJ 출신이니까 네, 오늘 석군 네. 형만 믿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희 다양한 순서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방송하시네요. 네. 네. 저희도 그렇고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몇 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10년 활동했는데 이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습니다. 네. 삶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요 에스전어비의 랄라 라디오 진행이 되는 동안요 아주 멋진 피아노 연주로 네. 앞서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혼자 네. 열심히 치고 계실 yeah. 분인데요 네. 이 시간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바로 피아니스트 와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멜론 아즈톡을 통해서 저희 앞으로 온 위시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닉네임 SSS3540님 그 오빠들에게 강력히 바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오라버니들이 계속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로애락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노래를 오래오래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오라버니들의 다양한 노래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듯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 전달해 주시고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노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네. 말,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건강하게
네, 잘 지내겠습니다. 저 건강검진 예약했거든요. 네. 언제시죠? 12월 15일 네. 오전 7시입니다. 네. 제 건강은 네, 이미 받고 난 후 아닌가요? 네? 이미 받고 난 후인 거죠? 아, 네.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어땠어요, 신호 씨는 사연 읽어보니까? 좋죠. 진짜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을 저는 굉장히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나 뭐 아니면 호응을 많이 얻었던 시절, 그 시절도 다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위로를 받았고 어떤 울림을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글을 볼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사실 가수로서의 어떤 소명이 뭔지 그리고 자부심도 느끼는 것 같고요. 참 기분이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TNWLSLDKFF님. 아, 닉네임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네요. 네. 무슨 뜻일까요? 약간 한글로 이렇게 네. 치면 되죠. 치면 뭐 이름이 느낌? 나올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오빠들 언제 나오실까? 멜론 라디오에 나오시면 정말 좋겠다 이러면서 다른 스타 DJ분들 나오실 때 매번 생각만 했는데 드디어 나오셨군요. 저는 에스존업이 노래 전주만 듣고도 제목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친구들이 인정한 오빠들의 골수 팬이랍니다. 중학생이었을 때 처음 친오빠 덕분에 에스존업이를 알게 됐는데 살다가를 듣고 정말 반해버렸죠. 저는 한 번 꽂히면 그 가수의 전곡을 계속 돌려듣는 스타일인데 하필 수능 전에 오빠들한테 꽂혀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빠들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겨울에 거의 앨범이 자주 나왔죠. 겨울 전인가? 그러네요. 봄에 많이 나왔죠. 봄. 네, 봄. 그렇군요. 잘못 네, 알았네요. 봄에 많이 나오고. 네. 아, 콘서트를 저희가 겨울쯤 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수험생분들이나 막 이렇게 그런 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공연 보고 싶은데 뭐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막 못 갈 것 같다 이런 네. 글을 한 번쯤은 뭐 여름에 할 법도 한데. 여름에 작년에 우리 여름에. 여름에도 했죠. 했죠. 네. 정말 많이 했네요. 네. 안 해본 적 없어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요? 12년 동안 다 해봤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요. 일단 노래 한 곡을 듣고 가죠. 우리 네. 첫 번째 곡은 용준 씨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곡이죠? 네.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라는 곡인데요. 오늘 이게 녹음 방송인데 오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감성의 곡이고 정말 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진짜 이상합니다. 네, 별로 들어보시면. 준비 안 했죠? 네.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평소. 정말 솔직해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네.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듣고 가실게요. 가을이 또 찾아와 시원한 바람과 떨어지는 낙엽에 어느새 이 계절은 아련한 그리운 가을 이야기를 남기네 멜론 라디오 같이 들을래? 진짜? 멜론 라디오 네, 여러분은 지금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스존업의 랄라 라디오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 앨범이 지난해 8월에 발표한 미니 앨범이죠. 더 보이스 이후에 약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할 네. 거죠. 네. 진짜 이번 앨범은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하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셋이 네, 지금까지 앨범들 중에 가장 많이 참여를 했다는 점.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준비할 거면 좀 더 일찍 준비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잘 맞았고 재밌었고 네. 아무래도 이번 앨범은 가수인 우리가 우리의 색깔과 얘기를 하는 게 노래로 음악으로 얘기하는 게
더 다가가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 결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신우 씨. 아주 좋은 앨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동안에 워너비 앨범 중에 가장 저희의 이야기가 진하게 있어서 곡이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 진짜 냄새가 나서 좋습니다. 진짜 냄새. 네. 그렇습니다. 민유 씨는. 네. 저도 만족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셋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를 떠나서 저희끼리 했다는 의의가 있는 소중한 앨범인 것 같아요. 진짜 결과 떠나셔도 괜찮습니까? 네네. 아니 저는 절대 안 되는데. 결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지만 네. 혹시 안 되더라도 사실 뭐 결과를 네. 바라고 준비한 앨범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결과까지 만약에 좋다면 뭐 더 좋겠죠. 덜 나이 없겠죠. 네. 그렇죠. 꽉 먹고 알 먹고 네. 무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타이틀곡 설명을 살짝 해볼까요? 네, 저희가 또 11월에 앨범을 발매를 하는 거는 또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10년 전쯤 뭐 이럴 때는 .5집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쵸. 1.5집, 2.5집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한번 겨울에 한번 나오고는 미니 앨범으로는 처음인 것 같죠. 그게 첫눈이었나요? 첫눈이라는 네, 곡이었죠. 네, 첫눈. 정말 겨울 감성이 사실 저는 저희 팀의 색깔에 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항상 봄이나 뭐 여름 이럴 때 나오게 돼서 이런 발라드 감성의 음악을 많이 못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곡이야말로 정말 겨울에 포문을 여는 따뜻한 감성의 발라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작곡에는 조용수 작곡가.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멤버 셋이서 가사를 썼습니다. 네. 아, 우리 앨범 타이틀명을 얘기를 안 했네요. 네, 타이틀명은 Our Days라는 발음이 네. 곡입니다. 아, 타이틀입니다. 네, 발음이 쉽지 않죠? 네. 저는 토종 한국 사람으로서 네, 저는 중국 출신입니다. 네,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발음에 네. 약해요. 네, Our Days. 오그라들어요, 그런 네. 네. Our Days 무슨 뜻이죠? 아우데이 무슨 뜻이죠? 아우데이죠. 중국 네. 출신이에요. 네, 우리들의 날들, 네. 네. 우리의 날들이란 네.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막상 뭐 듣는 분들이 네. 영어 진짜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속상합니다. 저희 해외 자주 다니잖아요. 그럼요. 저희 자주는 나가는데 못하잖아요. 네. 익스큐즈 미 한 다음에 이제 손짓 시작하게 되는 저희는 네. 뭐 Can I 요거만 하면 다 되니까 네 그렇죠 Can I만 하고 Can I 네. 대충 알아듣죠 Can I 네. Try okay? 그렇죠 네. Try okay Try okay 네. Card okay? 카드 네. 일본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네. 카드 일본은 오케이 카드 오케이 됐어 네. 예,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잘 못 알아. 사실 이게 됩니다. 카드 오케이 됐을까는 무조건 되는 말이에요. 네, 어서 식사를 하시거나 뭐 쇼핑을 네. 나가실 때 뭐 네. 카드 오케이 한 마디면은 네,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네. 아주 뭐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공교롭게 타이틀곡 이름도 또 영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I'm Missing You라는 곡인데 어떤 곡입니까? 갑자기요? 네, 어떤 곡이죠? 저희가 일단 처음에 이 가사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이드 버전은 처음 받았을 때 그 후렴에 나오는 첫 가사 네. I'm Missing You라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리자 살리는데 개인적으로 네. 뭐 큰 주제는 같지만 개인적으로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사랑하는데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이제 가사를 보고 있어도 눈물 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울컥하고 그렇죠. 보고 싶고 저는 그런 식으로 다가갔죠. 우리 진호 씨는 어떻게? 저는 예전에는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리웠는데 지금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같이 있는데도 그리고 같은 공간에 와서도 예전과 같은 느낌을 못 느끼게 된 것들이 그 시절이 그리워의 관점으로 가사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이거 저희 사실 이제 그 가이드 얘기를 아까 네. 했었는데 곡을 이제 처음 받았을 때 가사가 나오기 전에 이제 말이 안 되는 일본어라든지 영어로 이렇게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작곡가분들께서 근데 그 가이드에 그 I'm Missing You라는 그 코러스 부분이 살아 있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저희가 가사 작업도 하고 그리움에 대한 주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곤니치와 히미다 때로 이런 느낌이었죠 네 네. 근데 네. 그 영어 그때 형은 어떤 네. 감정이었어요? 가사 쓸 때? 저는 그때 한강에서 가사를 썼는데 제가 한참 걷기에 빠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름 지나고 날씨 이제 조금 선선해질 때 매일 이제 한강을 두세 시간씩 걸었는데 네. 걸으면서 그 한강이 이제 주말에 가면 사람도 많고 악자지껄하지만 이제 평일 오후 시간대 가면은 굉장히 쓸쓸해요. 그쵸. 낙엽도 막 굴러다니고 바람도 불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 딱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리움과 쓸쓸함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스케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네. 소중한 곡입니다. 저희한테 네.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가사가 저는 사실 가사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다른 수록곡 저희가 또 전부 다 참여한 곡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죠. 네. 신호 씨 먼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번 앨범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저희 셋이 함께 작업을 한 결과물들이죠. 네. 그중에 탄생이라는 노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우선 석군이 형이랑 같이 석군이 형 작업실에서 피아노 코드에 저랑 같이 멜로디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울림이 담긴 멜로디를 처음에 썼고 거기 이후에 이 노래 가사에 석군이 형이 아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다들 이제 저까지 서른이 넘어서 지금 결혼은 안 했지만 내 아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 셋이 부르면 이건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잘 담길 것 같고 요즘 이런 아빠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된 곡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굉장히 울림이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트름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침이 나올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네. 여기 코가 간질간질해가지고 트름하시게 하세요. 아닙니다. 트름하실 거면 다른데 보고 해주세요. 이 마이크에다 기침을 한 다음에 네. 샘플로 쓰고 싶을 정도로 지금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트름이 네. 탄생할 거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공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탄생이란 얘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은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남자 이제 아빠를 준비하는 사나이들의 이야기죠. 네, 내용이라 아마 조금 여성분들이 좀 어려운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롯이 남자들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서 들어주시고 약간 이랬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습관처럼이라는 곡을 얘기하고 싶네요. 네. 습관처럼이라는 곡도 역시 이제 진호랑 저랑 곡을 썼고 가사는 같이 네 같이 썼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인 것 같아요. 이 습관처럼이라는 곡이 사실은 야 우리 곡 같이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하고서 가장 먼저 쓴 곡이기거죠. 맞습니다. 네. 되게 빨리 썼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미 트랙도 있었고 그냥 불러보자 하다가 몇 번의 수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금방 끝났었던 곡이고 그리고 가사도 이 가사 지분은 진호한테 많죠. 네. 얹혀갔죠 이번에. 네, 네, 네. 저는 그렇죠. 저는 많이 얹혀갑니다. 왔다 갔다 함께입니다. 네. 함께 했고 네. 그리고 용준이의 어떤 보컬의 변화를 아마 주의 깊게 들어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장 합니다. 많이 네네 네. 아주 재밌었어요 녹음할 네. 때 저희끼리도 저는 뭐 그때 녹음할 네. 때 제가 약간 깐난 아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예예 예. 네. 좋았어요. 예이 네. 이 노래로 어떻게 보면 용준이 형의 그 동안의 어떤 가창 스타일이 새로운 변화. 변화 그런 개혁? 개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했던 스타일과는 좀 다른 네. 느낌으로 네. 이제 녹음을 해놨던 곡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 근데 저랑 진호는 딱 이거 완전 잘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저희끼리 녹음할 뒤에 부스 안에 있을 때. 정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네.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가사도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씨는 어떤 네. 곡이? 저는 뭐 또 나를 떠나요라는 곡을. 아니 너꺼 하셔도 돼요. 너꺼 하셔도 돼요. 너꺼 네.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네.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네. 나를 떠나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일단 좀 제 걸 설명할게요. 네. 나를 떠나요 같은 스타일 한 곡을 더 받아도 됩니다. 아, 네. 네. 아, 나를 떠나요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다만 네. 일단 제 걸 네.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좋다. 네. 제가 이번 앨범에 쓴 곡은 너를 그리다라는 곡인데요.
일단 가슴 속에 그 그리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리워하다의 그리다 또 그리고 이제 마음 속에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려보다 상상하면서 그려보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 그 추억하는 마음 속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고 힘이 돼주고 네.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곡이에요. 곡 자체는 화려하고 좀 느낌이 좀 대곡이죠, 대곡. 네, 약간 좀 웅장한 느낌인데 가사 내용 자체는 조금 이제 아련한 그런 느낌이 많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너를 그리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앨범 중에 가장 사이즈감이 큰 네, 그렇죠. 그래서 믹스하고 그쵸? 마스터링 할 때 아주 네. 힘들었습니다. 혼났어요? 다 뺐어요. 네. 악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뺐습니다. 네. 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니 좋았어요. 사실은 저는 용준이의 너를 그리다라는 곡에 콘서트에서 빨리 해보고 싶은 느낌. 맞아요. 네. 네. 이 사운드가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고 네. 네. 빨리 공연을 하고 싶고 네. 여러분들이 빨리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 곡은 진호 씨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소개할까요? 네네, 제발요. 본인 쓰셨잖아요. 아, 제가 썼는데 본인 작사 작곡을 네, 다 하셨는데 소개하기가 조금 뭐예요. 아,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되게 쉽게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가사의 감정. 아니, 저는 정말 쉽게 써.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여러 그 우리 팀 멤버들한테 가장 먼저 들려줬던 곡이었어요. 앨범 네. 준비하면서 네. 야, 이거 썼는데 한번 들어봐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들려줬는데 애들 반응이 좋았고 네. 회사에서도 좋다 그러고 이게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 확답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지만 어떤 이렇게 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사 작업을 했고 가사도 사실은 글쎄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악에 맞게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게 주제를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경험한 게 아닌 그렇게 딸, 말을 네. 해야겠죠. 네. 또 나를 떠나요 그러니까 또 결혼도 하셨는데 그렇게 자기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를 떠나면 안 되죠.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9개월, 8개월 됐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뭐 들어봐 주세요. 네. 편안한 곡이고 사실은 이 곡을 저희 그 OST 곡이었던 사랑하자 이후에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되게 편안한 발라드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OST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OST에도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앨범에까지 들어가서 이미 뭐 넣은 걸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OST를요? 네. 뭐 가사만 뭐 바꿔서 쓸까요? 쓸라면 쓰죠.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곡입니다. 네, 네.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첫 시작이죠. 그렇죠. 네, 멜론 라디오 DJ가 첫 시작이고 아마 네, 여러분들이 미리 듣기로 아마 조금 네. 조금씩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 잠깐씩 아, 이 친구들이 이런 음악을 했구나라고 들어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앨범 발매 하루 전날 네. 18일 날 그렇습니다. 전국의 4개 도시 어디죠? 부산, 네. 대구, 네. 대전, 네. 그리고 서울 4개 도시를 기습 방문해서 신곡을 또 최초 공개하는 이벤트를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홍보하고 싶으니까 또 열심히 네. 하는 거죠. 네. 방송을 해서 알리는 것보다 우리를 네. 정말 좋아해 주고 가까이서 우리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 직접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네. 그분들한테 뭐 얼굴을 맞대고 노래를 불러주든 뭘 해주든 이렇게 의미를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최대한 그렇게 찾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18일이죠. 타이밍이 맞는다면 꼭 와서 네 저희랑 같이 얘기 많이 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콘서트가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언제죠? 콘서트. 네. 그 이후에 광주, 부산, 대구 에서요. 이제 서울까지 포함해서 네 곳에서 지금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첫 스타트는 12월 10일, 네,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네. 시작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매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이제 네 개 도시를 도는 전국 투어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공연할 때 진짜 가장 재밌습니다. 그렇죠. 공연할 네. 때가 가장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작년 콘서트도 재밌었고 사실 이번 그렇죠. 콘서트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쓴 곡들이 많아지고 네.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사실 저희가 막 말을 잘하는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노래로 이제 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저희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콘서트장에 오셔서 저희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게 아마
맞습니다. 더 여러분들도 편하실 거고요. 저희도 네. 편하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앨범 소개 이렇게 끝났네요. 네, 그러네요. 더 하고 싶네요. 좀 더 할까요? 뮤직비디오에 감우성 씨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감우성 씨가 또 우리 멋진 중년 배우시죠. 네. 우리 감우성 씨가 직접 출연을 해주셔서 또 저희 뮤직비디오를 빛내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촬영장에서 보고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수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이번 뮤직비디오의 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그 노래를 극대화시켜 주실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티저로는 짧게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느낌만 보셔도 네. 맞아요. 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많이들 잘 안 보시는 추세인가요? 아니, 너 빼고 다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는 요새 좀 소홀했는데 일단 저희 거부터 보고 네, 네, 저도 다른 분들 것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 감우성 씨가 직접 출연하신 I'm Missing You 뮤직비디오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네. 그거를 짠해서 하고 싶은데 네, 일단 네 여기까지네요. 네. 네. 연말 콘서트 네, 네, 많이 찾아주시고 한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라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G 워너비의 랄라 라디오.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새 앨범이니만큼 저희들의 파이팅 넘치는 이 기분과 새 앨범에 담아낸 겨울 감성을 오늘 함께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뭐니뭐니 해도 저희는 노래로 이야기하는 그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스튜디오 밖에 계시는 우리 음악 감독님이시죠. 갸송님. 이름이 다 약간 가명이랑 예명을 쓰는 분인 것 같아요. 갸송 쉽지 않은데 네. 갸송님 그리고 우리 아까 전부터 계속 귀를 간지럽히고 있는 피아노로 우리 피아니스트 와이준님 이렇게 네. 멜론 라디오에서요 S저너비를 위한 로고송을 네.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 1집 때 그 가명이 네. 와이미였어요. 와이미. 네. 우리 진호 씨는 뭐였죠? 저는 찰스요. 찰스. 찰스. 저희가 예전에 찰스. 그 얼굴 없는 와이미?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그때 사장님께서 본명을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지어주신 이름이죠. 네, 네. 찰스와 와이미. 근데 와이미 와이준님을 만나뵈니까 또 본명이 또 용준이시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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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걸 이제 저희만의 음색으로 잘 표현해서 S저너비만의 로고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만들어봐야죠. 네. 그럼 만들어 주신 로고송 들려주세요. 와. 이거 한 바퀴만 돌리면 안 될까요? 아니 두 바퀴 돌리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네. 네. 한 바퀴만 돌릴까요? 한 바퀴. 우리 그러면 앞을 할까요? 뒤를 할까요? 앞, 뒤? 뒤, 뒤가, 뒤. 네, 뒤가 뒤를 하면 좀 더 고급스럽긴 네. 하거든요. 진행 느낌으로. 네. 이게 랄랄 라디오니까. 네. 맛있는 멜론 랄랄라 라디오 이런 느낌 어때요? 아 좋아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맛있는 멜론의 랄랄라 라디오. 네. 그리고 뭐 뒤에 떠오른 아이디어 없나요? 네, 저는 없네요. 네. 우리 진호 씨가 또 네, 이 즉흥적인 거는 두 친구가 잘하기 때문에 예, 네, 저는 뭐 맛 좋은 멜론 랄랄라 멜론 먹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 네. 수 있나요? 네, 네. 나가겠죠? 여기 코드 완전 재즈인데. 같이 치 즐겨봐. 근데 치질 얘기하시면 아무도 없어요. 즐겨봐. 네. 함께 여러분 가사 쓰는 작업을 두 눈으로 두 귀로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모르시죠? 둘이 가사 다릅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조합해요. 함께 모여 앉아 함께 즐겨봐. 고개는 왜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모여 앉아. 어, 우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형 먼저 해보시고. 네. 아, 뭐 저 한번 형 해보십시오. 심플하게 했어요. 네. 해볼게요. 맛 좋은 멜론의 랄랄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 모두 함께 모여 앉아 다 함께 즐겨봐.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용준이 버전. 네. 용준이 버전. 이제 마지막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멜론 진호 버전. 네. 아직 다 못했는데. 다 못했어요. 네,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네 해봅시다. 네. 맛 좋은 멜론을 한입 깨물면 입안 가득히 퍼지는 건 추억과 우리의 노래들. 뭐 랄랄라. 네. 자 요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퍼지는 건 추억이에요. 아무거나 멜론 고르듯 고르셔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멜론은 배꼽을 잘 봐야 돼요. 단도를 보려면. 네, 배꼽이 선명하고 그 작은 건 다른가요? 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예, 그 통 야채 통 과일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 두 분 다 네. 바로 나오네요 이게. 전 아예 하얗던데 머리가.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엎어갔습니다. 아 정말 팀은 이럴 때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진호 씨가 따로 준비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네, 이번에는 객송과 와이준이 준비했다면 네. 이번 로고송은 진호 씨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몸이 건강하려면 과일을 먹어야지. 마음이 건강하려면 음악을 들어야지. 멜론 한 입. 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잠깐 쉬어가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그럴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라라라 라라라. 네, 이 곡 다 같이 듣고 오시죠. 멜론 라디오. 네 이번 순서는요 저희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무슨 학교냐고요? 힙합 학교에 입학합니다. 저희가요 힙합 랩하고 비트 타고 그래야 하는 순서입니다. 아우 긴장됩니다. 어, 노래만 부르던 저희가 힙합을 하니까 각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힙합 조교 K준의 랩스쿨. DJ Pre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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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at's up, what's up?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K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SG 워너비 분들의 힙합 대학교 랩 전공 입학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정답. 워썹 워썹. 자 오늘 무조건 워썹입니다. 워썹 워썹. 네 오늘 저 힙합 쪽 K준의 진두 지휘 아래 SG 워너비의 랩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를 도와줄 우리 래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래퍼 덕비. 덕비 케미스 와이어. 래퍼 브레이.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DJ 트랩입니다. 빙기 빙기 빙기.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전에 네, 2주 전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드레바 좀 꺼라.
네. 이 친구가 한번 틀면 멈추질 못해서 항상 한 시간 반 트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돈 맨날 벌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서 집중하자. 네. 어쨌든 우리 같이 하는 이 시간 우리 SG 워너비와 힙합을 함께 느껴보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평소에 좀 힙합 좋아하시는지요? 아, 많이 좋아합니다. 네, 힙합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많이 좋아해요. 저는 저희가... 샤워할 때마다 힙합을 틀고 샤워를 해요. 혹시 그러면 최근에 좋아하는 뭐 아티스트나 우리 한 번씩 한번 들어보죠. 저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뭐 곡. 뭐 좋아하세요? 저는 이센스. 오. 친구기도 그... 하고. 아, 그래요? 네. 보면 이게 아티스트 얘기하는 것과 이거 보면 어느 정도 이 깊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중하 중에 상. 네, 약간 상 쪽이고 또 그러면 또. 저는 도끼씨 좋아해요. 아, 도끼씨. 그... 이것은 이제 대중적인 어떤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어디서 들어도 이제 알 수 있는 도끼 한 중 정도. 자, 그럼 또 영준 씨. 저는 BYC. 와. BYC는 이제 진짜 그거는 네. 이제. 너무하니까 중하. 네. 네. TV 좀 봤다고 하면 네, 네.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 CF에서 많이 뵀어요. 아, 그렇죠. 네. 아, TV로 만난. 네. 아, 그러면 C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상중하의 모임이 모여서 네. SG 워너비. 와, 네. 멋있다. 좋습니다. 아, 와, 네. 힙합에 대해서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원래 SG 워너비 있는 곡들 중에 약간 그 가사를 먼저 음미하면서 네. 그 가사를 우리 래퍼들이 좀 어떻게 좀 풀어내면 좋을까라는 걸 준비해서 이제 같이 랩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우리 두 곡 준비했죠? 네. 네. 그렇죠. 라라라랑 살다가. 살다가. 아. 라라라 누가 살다가. 준비했습니까? 라라라는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덕배에 있는 것부터. 자, 일단은 그 라라라의 원래 가사부터 우리 좀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자, 와이준 부탁해요.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마음 아니야 않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워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와, 목소리가 진짜 성우 같으세요. 아, 중간에 저 의도한 거 아시죠? 안 했나요?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우리 처져 있는 분위기는 네, 텐션업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사,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서로의 마음을 또 이끌어주며 우리 노래 부르면서 더 사랑하자. 네. 라라라. 아주 좋은 곡인데요. 덕백킴. 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까? 뭐 제 나이 또래 애들은 다 그렇겠지만 이제 SG 워너비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컸어요, 저희는. 그래서 되게 영웅 같단 말이에요. 저는 SG 워너비 워너비였어요, 저는. 그중에 누구 제일 좋아했어요, 누구? 아, 저는 다 좋아했어요, 진짜. 그 중에 특히. 아, 저는 그래도 어디 파트에 이제, 자신 있었어요? 저는 훅 부르고 싶었는데 변성기가 좀 일찍 와서 그래서, 저게 좀 변하면 안 올라가죠. 네,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원곡이랑 원곡의 가사를 좀 해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좀 써봤습니다. 그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우리 덕배가 우리 덕배가 이해한 우리 라라라의 곡을 랩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겠습니다. DJ 드립 준비됐나요? Let's spin it. Okay. Yeah. We'll drop the beat. Drop the beat. Yeah. Oh yeah. Yeah. Hey. Hey. Yeah. SG wanna be. Hey. Dope back here is why. Right. Melon style ready. Oh. Ready. Melon style ready. Oh. Hey. Yeah. First one. Yeah. Yeah. Hot. 지금 넌 아름다워 밝게 빛이 나지 밤하늘의 별보다도 지친 맘을 감싸주네 표현하기 힘든 오늘 가사 딱 한 줄에 세찬 바람 우리 앞에 불어도 이겨냈어 너와 난 뭐가 부러워 아직 고맙단 말밖에 못하지만 기다려줘 보답할게 yeah. yeah 라라라라라라 yeah I love you girl 나만 바라봐라 내가 이제는 너의 쉴 곳이 될게 평생 너를 위해 hey. Hey. La-la-la-la-la-la Yeah, I love you, girl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많이 부족해도 나 곁에 있어 Baby, 난 너 딱 하나만 yeah. Woo! Hey!
김상해. 아, 감사합니다. 확실히 진짜 영웅들 앞에서 하니까 약간 좀 떨리고 웃어요. 우상들 앞에. 제가 볼 때 이 덕배 랩은 여러분들이 좀 따라할 수 있도록 덕배가 오늘도 한 30% 정도로 좀 해온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랩을 더 타이트하고 더 어렵게 쓰는 친구인데 SG 언어부의 그 그룹을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짠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다. 일단 뭐 목소리가 예, 일단 그 부산 망향로에서 온 친구인데 망향로 참 좋죠. 예, 초량의 자랑. 혼이만 망향로. 예. 짠 걸 많이 먹어서. 맵고 짭게 맵다고 먹는다고. 자, 이 세 분이 계세요. 예. 오늘 어쨌든 곡은 이제 두 개를 준비했는데 세 분 중에 이건 조금 그래도 좀 쉬우니까 한 분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군이 하겠다고. 김진호 군이요? 힙합에는 그렇죠. 힙합은 빈진호, S전업엔 김진호. MC명 지을 필요도 없네요. 네. 일단 그 MC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분 다. 우리가 원래 장명을 원래 하는데 그냥 김진호는 김진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김진호. 네. 네. 김진호. 저 MC 카우로 하겠습니다. 카. 좋아 좋아. 또 하나 있는데 저도. MC 소울음. 소울음. 예, 소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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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돋는데 소울음. 예, 소울음. 룸은 꼭 마지막에 소울음. 소울음. 크게 열어주는 걸로 소울음. 소울음. 네. 우리 석군 씨는 저 뭘로 할까요? 혹시 일단 석군 씨는 제가 예전부터 이 SG 워너비 중에서 항상 기억에 남는 분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여자아이가 항상 자기의 이상형 이석훈이라며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SG 워너비 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앞머리를 올린 정말 깔끔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주 슬픈 기억이었죠. 네, 웃자고 한 건데 웃지 않는 게 슬퍼지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스타일 따라하려고 안경도 사보고 머리도 올려봤지만 점점 제가 홍금보처럼 변해가고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석군 씨의 어떤 그런 여자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MC 처치 어때요? MC 처치. 교회 오빠 이미지니까. MC 처치. MC 처치. MC 처치. 앞에 하나만 더 넣죠. 어떻게 할까요? MC 걸 처치. 아, 걸 처치. 예, 여자들을 처치한다 또. MC 걸 처치. 여자들의 마음을 처치한다. 아, 교회 오빠인데. 그러니까 이 동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걸 처치. MC 걸 처치. 자, 용준 씨. 저는 아주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MC 용남 가겠습니다. 용남. 용남, 용남 왜요? 용남하세요? 용남이 제 친구들 사이 별명이 용남인데 본명은 아닌데 어떻게 애들이 그냥 용남이 용남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불리는 별명이 MC명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덕배도. 덕배 씨. 동네 무서운 형들이 그냥 야, 너 이름 뭐냐? 덕준입니다. 그럼 덕배해라 이렇게 해서 진짜예요. 용준입니다. 용남해라. 그러니까요. 용남이거든요. MC 용남과 네. 그럼 MC 덕배. 아, 그러면 어떻게 결정됐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진호 씨와 MC 용남 중에 어떻게 누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소울음과 저는 그래도 톤이 약간 이제 비슷한 중저음이신 소울음 씨가 사실 저희가 진짜 기대가 많아요. 네, 저희 오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대중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을 대지로 울릴 이 발성 그걸 랩으로 시작하셨으면 아마 이미 미국 가셨을 거라고 저희끼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평소... 듣지 않았죠? 아 절대 듣지 않았죠. 오늘 괜찮은 거 50센트도 이제 30쯤에 이제 떴거든요. 30 좀 넘어서 떴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부터 몸 만들고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소울룸? 예, 우리 소울룸. 소울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DJ 드랩 흑역사를 쏘실 것 같습니다. 어디 들어갈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럴 때는 일단 처음에 바우스를 타야 돼요. Yeah. Are you ready for this? Yeah. MC Soulrum? Soulrum? Yeah. Okay. 일단 기다렸다가 우리 SG Wannabe MC Soulrum을 소개합니다. 1 2 3 4 아 이거 어렵네요. Yeah, I love you, girl. 나만 봐. 한 번 더.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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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ah, I love you, girl. 나만 봐, 내가 이젠 너의 실컷이 될게. 오케이. 잘하셨어요. 하네.
좋았고요. 네. 아, 일단은 상중하 중에 하로 일단은 정하겠습니다. 그 음악 듣는 기는 상이지만 항상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요리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소울음의 느낌 좀 들어봤고요. SG 워너비의 랄라 라디오. 자, 다음 곡. 다음 곡은 우리 살다가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살다가의 가사를 한번 읊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창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대. Crying.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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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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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칠 때 정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살다가 살다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톤이 되게 좋으시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각자의 무기란 게 있잖아요. 좋다, 진짜 좋다. 아닙니다. 어쨌든 자, 우리 살다가 얼마나 이 간절하고 살면서 너를 정말 그리고 정말 그립고 그릴 때 날 좀 찾아주고 우리 같이 사랑 좀 하자. 네, 공허한 네, 우리 브레이 이 노래 듣고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아, 저도 덕배처럼 학창 시절을 이제 S존오비와 함께 보냈어요. 네, 그 중에서 누구 좋아했나요? 네? 누구 좋아했나요? 아,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평 이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아, 그래요? SG 원업이라는 팀을 좋아했기 때문에. 와, 아, 이게 말씀 중에 외람된데 되게 뿜이 나오네요. 지금 표정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제가 이러려고 프로듀서 됐나 참 자괴감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브레이가 네. 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쉽게 썼어요. 제가 멜론라이더 랩스쿨을 하면서 그 어려워하시는 표정들을 계속 여기서 맨날 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썼고 유독 브레이크 좀 어려웠어요. 엇박을 막 이용하고 막 칭코했다가 막 이런 거라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김없이 원곡에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원곡의 MR을 이용해서 진짜 예, 비트를 이용해서 거기다 랩을 준비했다. 이거 할 거야. 네, 또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아지는 덕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어디로 숨어야지. 예, 이게 바로 준비의 차이죠. 네. 자, DJ 드랩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오케이, Let's go. 오. 한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기대했어. 내가 먼저 말하면 널 찾아간다면 그땐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 혼자인 밤 너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뒤척이다 지새운 날들 다 태워버린 후에도 아무 미련 없게끔 난 맞지 못해 살아도 웃을 수밖에는 없지. 살다가 그래 나 살다가 한 번쯤은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있기를. 또 울다가 계속 울다가 지쳐서 혹시 날 실수로 찾게 돼도 아무렇지 않게 널 볼 수 있어. 다만 이건 다 혼자 말인 거지 왜 난 아직도 진심엔 이리 궁색한 거지. 대박.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와닿는 와.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며 또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와. 왜냐면 그 원곡을 와. 활용했기 때문에요.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나레이션과 이제 랩의 와. 경계를 잘 사야 되는데 와. 이번에 아까 초반엔 불안했지만 네. 예, 뒤로 가면서 박자를 잡고 있는 브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자. 두 분이 그럼 나눠서 하는 걸로. 아니, 이거는 용준이가. 아니, 석훈이가 하긴 했어요. 아,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 자, 다시 말씀드리죠. MC명으로. 자, 아, MC 걸철치냐, 걸철치. MC 용남이냐. 용남으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용남. 듀엣으로 가시죠, 듀엣으로. 듀엣으로요? 네, 듀엣으로 한번 가시죠. 어려운데. 네. 그, 어쨌든 듀오로 해서. 자, 우리 멋있게 보면 위에 이제 네 줄을. 우리 MC 용남. 예, 용남이. 야, 야, 야. 용남이. 그 하이라이트를 우리 MC 걸철치. 걸철치. 준비됐나요? 예예 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걔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망설이고 읍절이고 고민하는 듯한 전 그런 게 없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얘기했으니까 좋아 응. 네, 아, 어쨌든 그러면 준비됐다면 DJ 한번 불러주십시오. DJ 드랩에게 드랍 더 비트 한번 외쳐주시죠. 드랍 더 비트. 요 요 나미 come on with girl church yeah come on come on yo 남이 남이 남 후 어디서 들어가야 되죠? 아니 감정 타임 감정 타임 yo 감정 타임 come on yo 저게 아주 꿀잼이야. 오케이 한 번씩 계속 해주시죠 코러스. 오케이 let's go 용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까 기대했어. 내가 먼저 말하면 널 찾아간다면. 근데 비트가 잘 안 들려요.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어. 먼저인 밤 너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뒤척이다 뒤세운 날들 다 태워버린 후에도 아무 미련 없게끔 난 맞지 못해 살아도 웃을 수밖에는. Yeah. 살다가 그래 나 살다가 wow. 한 번쯤 네 슬픔을 위로할 수 있기를 yeah. 또 울다가 계속 울다가 지쳐서 혹시 날 실수로 찾게 돼도 아무렇지 않게 널 볼 수 있어. 다만 이건 다 혼잣말인 거지. 왜 난 아직도 진심에 좋았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딱 세 분 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딱 그 사자성어 생각납니다. 어떤 거죠? 독인 개긴. 독인 개긴. 네, 독인 개긴. 네. 그 뭐랄까 서로 이 흥을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 플레이에 있어서는 네. 아직 길을 찾지 못한.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뭐랄까 아빠의 마음으로 이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처음 저는 랩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처음 하신 거라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밌죠.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는데 이 과정을 넘기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아직 걸음마고 이걸 좀 넘어가면서 저는 분명히 다음 앨범에서 우리 SG 워너비의 랩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거죠? 예, 하실 거죠.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아 혹시 회사는 계속 그대로신가요? 예, 아 그렇다면 약간 만나뵐 수 없을 수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끼와 이 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적어도 공연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아, 다른 고맙습니다. 모습도 보여주시면. 네. 아 근데 진짜 어렵게 우리 케이준 씨, 브레이시 덕분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가 네.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아, 즐겁습니다. 감사해도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가 또 나왔어요. 채점의 아, 그 시간. 아, 누가 누가 제일 잘했나. 아. 누가 누가 제일 못했나. 사실 잘했나를 뽑는 것보다 예, 예. 저 오늘 잘했나를 뽑을까요? 못했나를 뽑을까요? 못했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래퍼 일단 두 명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 네. 누가 제일 못했나요? 아 네? 누가 제일 못했나요? 뭐 때리는 거 아니죠 끝나고. 자 참고로 자 남자분이시라는 거 네, 잊지 마시고 네. 근력 있으실 거예요. 네. 운동 되게 많이 하신대요. 세 분 다 검은색을 입고 근력 있으신 분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네 저는요 네 아쉬웠다. 네 아쉬웠다. 뭐 기대에 못 미쳤다라든가 네. 네. 아마 용남 씨가 네, 용남 씨 그 덕배 그 라라라에서 그 감정을 채워줬으면 했는데 아, 네 아, 그거가 살다가로 옮겨와가지고 아, 너무 신이 났네. 근데 너무 그 백년 청년 살 것처럼 아, 네, 아, 네. 아, 약간 감정에 충실하지 못해. 네, 네. 이게 아, 살면서 괴로운 그러니까요. 감정이잖아요. 근데 너무 신났어. 난 백년 헤로인 아 이거 인정 척들아 이런 식이었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저 백세 인생으로 한번 랩으로 한번 네. 바꿔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덕배. 네. 아, 저는 제가 이제 소울음 씨한테 이제 라라라를 부탁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예, 약간 잘못된 제 선택이 아닌가. 예, 죄송합니다 정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죄송해요. 저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을 지금 아, 조심해요. 아, 눈 뜨고 있어요. 굉장히 화나신 것 같아요. 딴 걸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표 한 표씩 받았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평가는 일단은 걸처치는 예상외로 네. 저에게는 좀 안정감 있게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버텨내고 자는 아까 얘기했던 극복 보여주셨고 이제 이 두 분이 문제인데 아 저는 흥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MC 소울음은 네. 최대한 집중해서 네. 뭔가 했던 느낌이 있고 그 아쉽지만 이 테크니컬적인 문제로 MR이 잘 안 들렸기 때문에 놓쳤어도 저희는 네. 또 이제 그 흥을 또 듣기 때문에 아쉽게 우리 MC 용남이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또 이 얘기는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하면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아, 네. 있어요? 벌칙이? 네. 왜 저희가 점수를 매겼겠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기뻐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성 게스트분들이나 이제 오시면 여성분들에게는 그 귀여운 애교를 항상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에게는 여자분들에게 그 달콤한 말. 오늘 키워드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널 깨물어주고 싶어. 와, 야, 아,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잘하지. 네. 아, 네. 최대한 그 조성모 씨의 혼이 깃들기 바라면서. 아, 이거는 약간 저기 잘하네. 아 우리 그 결자치가 제일 잘하는 느낌인데. 아, 야, 이런 건 이상해. 저번에 교회에서 안 하면 좀 힘이 없으니까. 네. 네. 널 깨물어주고 싶어. 네, 엠씨용남 씨가 최대한 이것도 심지어 잘 못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요? 예, 팬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게끔 여성 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또 팬 서비스 겸 또 벌칙. 또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게 깨무는 느낌보다는 진짜? 약간 예. 앙 담은 듯한 느낌. 네. 아마 되게 쉽지 않네요. 아, 저희 우리 건반의 와이준이 아마 좀 감정 잡을 수 있도록 그 건반 들을 거야. 그러면 편하게 들어가실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와이준 우리 매실스럽게 부탁드려요. 우리 이왕 하는 거 카메라 한번 보고서 하세요. 아 좋네요, 좋네요. 네, 그래요. 자, 표정도 꼭 포즈도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앙 앙. 네. 아 오늘 흑역사가 많이 생기겠네. 내가 가장 써요 내가. 아 쉽지 않네. 네. 널 깨물어 줄 거야. 앙. 에이 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솔직히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진짜로 용준이가 원래 네. 이런 거 아, 진짜 못해요. 전혀 저거. 창피하지 않는 애거든요. 아 그래요? 기가 엄청 세네요 얘. 아, 근데 진짜 쉽지 않네 이거. 와 이거 진짜 떠네요. 아 이거 떠나, 너무 쉽지 않아. 얘 떠네요. 제가 막 약간 아 죽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원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걸 또 극복을 해주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모두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고 나이스 포장. 네. 어때 같이 즐기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욕심나네요. 네, 겁먹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또 하고 나니까 재밌네요. 그죠? 아니 이게 네. 시작하는 게 어렵지. 예. 시작하면 마치 클럽에서 여자한테 말 거는 것처럼 시작이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자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쑥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S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K준 씨, 브레이 씨, 덕배 씨 보내드리면서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제가 추천한 곡인데요. Earth, Wind &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이라는 곡입니다. 다 같이 이제 힙합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편안한 음악 듣고 오실게요. 저희는 지금 멜론 라디오 S전업이 편 첫 회를 녹음하고 있지만요. 이 방송이 공개되는 날이 언젠 줄 아세요? 바로 11월 17일 목요일 2017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아, 일단 수고했다는 말을 진짜 해야겠네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우리 멤버들은 수험생 시절 좀 예. 생각나십니까? 아,
글쎄요. 아, 기침이 나오네요. 아련하네요. 네. 아련해요? 네. 그 기억이? 12년 전, 13년 전, 뭐 지금 14년 전이네요. 벌써. 아, 벌써 그렇네요. 네. 저는 5년 전 얘기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그래요? 네. 5년 전 얘기인데. 네. 쉽지 않네요. 배가 많이 고프죠? 네.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치 아프고요. 아, 그래요. 아, 수능 날은 또 항상 추웠어요. 이상하게. 정말 추웠어요. 네, 그렇죠. 정말 이상하게 추운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원래 고2 때 되면 고3 그 선배님들 이제 가잖아요. 응원해 주러. 근데 그날이 정말 너무 추웠던 것도 기억나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첫 이제 수능 볼 때도 되게 추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예체능이어가지고 예체능은 따로 모여서 시험 보잖아요. 정말 과관이었어요. 아, 다 시작하자마자 네, 선생님이 정말 너희들 수능인데 너무하지 않니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지만 그래도 네. 그 중에서 몇몇 우리 친구들은 집중을 하고 저도 시험을 봤던. 예체능으로 시험을 봤는데 네. 저도 보통은 아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네.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하셨어요? 저요? 네. 뭐 남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 기준엔 성이 안 찼죠. 아, 네, 아 욕심 있네요. 그럼요. 정말 순 거짓말입니다. 네, 죄송해요. 네. 네. 그 근데 그 고3 수험생 금지곡이 있다는 걸 아세요 혹시? 아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뭔지 아세요 혹시? 고3 수험생 금지곡? 아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고3 수험생 금지곡이 그게 뭘까? 여기 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한번 듣거나 잘못 이제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안 없어지고 이제 자꾸 맴도는 아. 그래서 수능 1교시 언어 영역부터 5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까지 그 가사랑 음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노래라고 합니다. 아, 뭐 약간 아, 중독성이 그... 있는 노래들인가요? 그런 거 있죠. 사실은 아마 우리 다 그런 게 있나?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하나씩은. 중독성 있는 노래. 자, 그래서 아지톡으로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치명적인 중독성 때문에 금기시 됐던 노래들. 듣고 싶어도 마음껏 들을 수 없었던 노래들. 이제 마음껏 들으세요. S존 어비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지 S존 어비가 불러줄게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썼지 S존 어비가 불러줄게 네. 시간입니다. 아 라임인가요? 나이스. 우선 사연으로 받아본 고3 수험생 금지곡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이 가운데서 저희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 마음껏 들으실 수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시작해보죠. 닉네임 비룡 누나 사연입니다. 자, 저를 힘들게 했던 건 텔레비전 광고 노래인데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오로 민씨 오로 땡민씨 오로 땡민씨.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시험 보다가 자동 재생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오빠들이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 자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요 마음껏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제 스타일로 부를게요. 광고 스타일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땡민씨 오르땡민씨 오르땡민씨.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감미롭네요.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땡민씨 어디 있나요? 땡민씨? 땡민씨. 저기 오르땡민씨. 오르땡민씨. 땡민씨. 땡민씨를 찾습니다. 네. 땡민씨. 느낌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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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땡민씨. 아니 건반이 싹 그렇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요. 닉네임 서아름님의 사연입니다. 금지곡 고3 수험생 금지곡은 단연 SS501의 유아맨과 샤이닝의 링딩동이죠. 네 가로치고 사연으로 이 노래를 꼽아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한 곡만 쓰려다가 솔직히 오빠들이 이 노래 부르는 거 너무 기대돼서 두 곡 다 올립니다. 특히 진호 오빠 특유의 창법이 있어서 이런 노래를 어떻게 소화하실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노래들 들려주세요. 진호이 또 소화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 이거? 링딩동? 아마 링딩동은 압니다. 링딩동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링딩동 링디리링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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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아 역시 샤이니 친구들 정말 멋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어울려요 지금. 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어, 약간 풀어서 갈까요 그럼 저도? 응. 링딩동 링딩동 링디리링. 죄송합니다 샤이니 분들. 아니 링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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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맨날 하는 거 잘하는데? 이 친구 이거 되게 잘하는데 이런 거 링딩동 아니 난 그거죠 샤이니 링딩동이 아니에요 아, 뭐 어떤 거였죠? 난 그거였죠 어떤 거죠? 그 종현 씨 성대모사를 했던 거죠 아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아, 그게 링딩동 날 것 같아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링딩동 근데 지금도 아, 충분히 괜찮았고 네 좋았습니다 다음 거 바로 보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이 순간 네. 우리가 약간 좀 약간 수세에 몰린다 네. 그럼 나한테 눈치를 줘요 아, 바로 넘어가요 네. 아, 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아, 아무튼 저희 용기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사연이에요? 아, 네 사연입니까? 네. 샤이니 화이팅 저 SG0 사연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금지곡은 내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 곡이 나오면서 TV에서 뮤비를 봤는데 노래도 너무 밝고 중독되지만 뮤비 스토리도 재미나고 내용을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서 TV로도 자주 보고 인터넷으로도 하루에 여러 번씩 내 사람을 들을 겸 뮤비에 중독돼서 계속 보고 들었거든요 이 노래 세 분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바로 불러볼까요 신욱씨 먼저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다시 태어나서 사랑한대도 그대이고 싶어요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네. 이렇게 잔잔하게 또 부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도 좋다. 좋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콘서트? 공연할 때 네. 이렇게 편곡해서 한번 네, 좋습니다. 해봐요. 이런 버전이 네. 듣고 싶으시면 콘서트에 오시면 되죠. 아, 네. 좋습니다. 12월부터입니다. 역시 전문 DJ. 10월 11일. 네. 서울 시작으로. 10일. 네. 네. 서울을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콘서트 네. 깨알같이 살짝 살짝. 홍보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공원이고요. 네. 여러분들 올림픽 홀에서 네. 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또 네. 만나봐야죠. 아, 이 닉네임은 아마 틀린 것 같은데요, 이분. 아, 하하하. 자, 어느새 데뷔 13년 차 가수인 형님들 그만큼 발매하신 곡들도 엄청 많고 다양한 장르들을 시도하셨습니다. 그중 SG워너비 곡이라고는 상상도 못해볼 법한 강렬한 멜로디를 가진 곡들. 다수 있는데요. 특히 1집 수록곡이었던 Don't Know Why라는 곡은 제 뇌리에 깊이 남아 심지어 공부할 때까지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됩니다. 많은 팬분들 또한 이 곡에 대해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의외로 중독성 있는 곡이라 많이들 꼽으시는데요. 세 분의 목소리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두 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집 노래가지고 가사를 저희가 저희 노래인데 저희는 처음에 이 Don't Know Why라는 곡을 이제 받았을 때 약간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같은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거 나올 때는 Don't Know Why 노라 존스가 안 나왔죠? 아, 그렇죠. 아, 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백지미 괜찮았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아, 그때 없었어요? 아, 예, 아 네. 예. 아, 다소 아주 충격적인 네. 상황을 여러분들은 듣고 네.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멜론 라디오고요. 저희는 SG워너비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렇죠. 어 닉네임 현미 819님 네. 현미 81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집 앨범 이별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 노래에 푹 빠져서 무한 반복해 들었더니 학원 수업 시간에도 생각나고 하다못해 꿈속에서도 이 노래를 들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네요. 세 분이 직접 불러주시는 버전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잠깐 여러분들 그 Y준 씨의 피아노를 듣고 계시면요, 우리 진호 씨가 가사를 검색해서 다시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가수들은 자기의 자기 곡의 가사를 다 100% 외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이번 노래 가사도 아직 가물가물. 네, 가끔 네. 길에서 나오는 저희 노래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곡들도 있어요. 가끔 헬스장에 네. 자주 나오죠. 네. 자,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깊은 사랑은 다치게 만들죠. 두 눈이 멀어서 무엇도 들리지 않아서 아픈 줄도 모르게 더 세게 안았죠. 내 마음 녹으려 그댈 울렸네요. 다가갈수록 왜 그댄 내게서 멀어졌는지 이젠 알 것 같은데 그대가 없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 가고 담배만 피우고 취해서야 잠이 들죠. 이런 나를 본다면 속상할 테니까 이별하길 정말 잘한 거예요. 이 못난 사람과.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별하길 네. 정말 잘했어요. 40에 수록되어 있는 네. 곡이죠. 아, 저희가 한 다섯 곡 정도를 불러드렸는데요. 네. 아마 조금 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우리 마무리로 진호 씨가 잘해주셨네요. 네, 네. 아, 아리가토. 깔끔합니다. 우리가 일본 팬분들이 자꾸 생각나서. 일본 팬분도 듣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럼요. 땡민 씨로 시작해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오늘 땡민 씨로 네. 시작해서 이별하게 네. 정말 잘했어요. 아,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아, 이 외에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중독성 강한 곡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정상 시간상 소개 못 해드리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안타깝게 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공부한다고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못 들었던 수험생 여러분 이제 멜론 스트리밍 마음껏 돌리면서 듣고 싶은 노래 실컷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 가운데 두 분께 사인 CD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지금 바로 고르면 되는 거죠? 어떤 분께 드릴까요? 저는 일단 우리 진호를 당황하게 했던 그 분께 일단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아름동님. 네. 서아름양. 네. 저는 네 용준이 형 골라주십시오. 두 분께 드리는 거죠? 네, 한 분만 더 고르시면 돼요. 저는 저희 1집 돈노아이를 알고 계신 닉네임 아하하하님. 이거 사실 이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저희 팬 분이신 것 같아요. 네. MR만 들어도 정말 느낌이 네, 옵니다. 느낌이 와요. 바라스타 땀스타 MR만 들어도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작곡가가 누구시죠? 이경섭님이 아 이경섭 작곡가 조성모 선배님의 많은 그 수많은 명곡들을 탄생시켰던 네. 그러니까 조성모 선배님 다짐 같은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저희도 사실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요 정말 중독성은 사실 강남 스타일 못지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죠. 여전히 히트를 하고 있고 지금 뒤 후렴이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버전을 봤는데 네, 또 나왔더라고요. 아주 여전히 신나는 곡입니다. 아마 이 동영상은 다들 한 번씩 보지 않아 한 번 이상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피코타로 네 PPAP 다 같이 듣고 오시죠. 멜론 라디오
이렇게 해서 멜론 라디오 스타 DJ S조너비의 랄라 라디오 첫 번째 시간 모두 마칠 순서가 됐는데요. 우리 두 멤버들 어땠나요? 네, 아, 뭐 시간이 정말 빨리 갔죠. 네. 네, 저희가 셋이서 한 라디오를 진행하는 게 처음인지라 아, 조금은 어색하고 뭐 많이 어색했죠 사실. 네, 자리 네,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네. 아, 다음 주가 더 기억이 되고 여러분들과 빨리 또 이제 라디오로 소통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도. 뭐 오늘 흑역사를 꽤 많이 썼습니다. 아, 좋아요. 백역사, 백역사. 그래도 그 귀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 그 이 라디오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이곳에서 처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내일 밤에는 저희 이번 앨범 컴백 앨범이 공개가 되는데 저희 바람대로 여러분께서 이번 앨범은 저희의 진심이 담긴 저희의 진짜 마음이 담긴 그런 앨범이니까 그런 진심을 느끼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요 멜론 라디오 첫 회는 저희가 이렇게 다채롭게 꾸며봤는데요. 다음 편 첫 시간 못지않게 또 다른 내용들로 채울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저희 새 노래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서 멋진 연주해주신 피아니스트 와이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타이밍 딱 보고 솔로 네. 하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릴 곡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추천하는 곡이고요. 고 김현식 선배님의 나 외로워지면 이란 노래입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외로워질 때 음악이 함께하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김현식 선배님의 목소리는 그 외로움을 보듬어 줄 것 같습니다. 네, 나 외로워지면 네, 이 노래 듣고요. 저희 멜론 라디오 1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조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